제일 왼쪽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명패를 표시해 두었거든요. 네, 각자 네 본인의 이름이 있는 표말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이스3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저 또한 너무나 기대되고 또 긴장도 되는데요. 먼저 우리 남기훈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이스3 함께 하시면서 또 각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만난 7인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과 못하면서 촬영 부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배우분들도 인사 말씀과 함께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먼길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보이스3에서 골든타임 팀, 폴팀, 지령팀장으로 승진한 박우승 캐릭터의 손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승진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진욱 씨. 보이스3에서 도망을 따라갔던 이진욱입니다. 나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명을 구하는 스포터에서 전공지역을 맡고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석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2에 이어서 디지털 전문가 진설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배우분과 남기훈 감독님 함께 모시고 공동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시면 먼저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 자체가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구해내고 또 고군분투하는 그 골타팀 내용이고 현 시대에서 좀 일어나는 유형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시청자들한테 좀 많이 반응이 좋은 것 같은 내용이 좀 있고 또 그런 것들 통해서 또 현 시대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내용들을 뭐 주제의식 삼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리즈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